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오늘 수술을 하고 이제 당일 퇴원을 해서 집에 오게 됐어요. 제가 오늘 하게 된 수술은 이제 자궁 내막에 용종이 생겨서 소파술로 제거를 했거든요. 이 용종을 언제 처음 발견을 했냐면요. 제가 올해 5월 첫째 주에 생리를 했는데 한 열흘간 생리가 지속이 되다가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더, 이제 생리가 하다 말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출혈이 있다가 없었다가 또 계속 나왔다가 없었다가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심각한 것 같다 해서 제가 한 5월 마지막 주에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단 초음파를 보자 라고 하셔서 초음파를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무언가가 이제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용종이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혹시 이 용종이 암일 수 있으니 좀 조직 검사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검사를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6월 1일, 2일인가? 아무튼 다시 방문을 했더니 다행히도 암은 아니고 이제 그냥 용종 하나가 발견이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 크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하는 크기가 만약에 1cm였다라고 예시를 들자면 저는 그냥 0.5, 뭐0.6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요거는 소파술로 제거하면 될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있는 부정출혈은 이제 야제를 복용을 하면서 막으면 된다라고 하셨고, 관리를 해주면 될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야제를 복용을 했어요. 야제를 복용을 하자마자 이틀 만에 이제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제가 이게 답이었던 걸까 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다시 부정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생리에 대한 그 부정출혈이 멈춘 건 맞지만 이제 야즙에 대한 이제 그 피임약에 대한 부정출혈이었던 거예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계속 피는 나왔던 거죠. 부정출혈은 계속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복용을 하다가 너무 피가 안 멈추고 또 너무 몸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전문 병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전문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다시 해보니 초음파를 보면서 해보니 그 용종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개수가 조금 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개였다면은 그때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대여섯 개로 늘었는데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괜찮다고 수술 날짜를 조금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서 제일 빠른 날짜를 확인해 보니 6월 30일 오전 11시 수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늘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전날에 금식을 하고 아 진짜 금식 너무 힘들었어. 아무튼간에 금식을 하고 금식 전에 이제 약을 이제 복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약이 그거예요. 그 아무래도 소파술을 하려면은 그 초음파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계가 들어오기 위한 길을 넓혀주는 길을 터주는 이제 약이었던 거예요. 그걸 복용을 하면은 이제 질이라든지 자궁 내막이 조금 넓혀지는 그런 약이었는데 그걸 복용을 하면은 조금 복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복통이 있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약 복용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6월 31일, 이제 오늘 병원에 방문을 했죠.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제 다시 초음파 보고, 이제 초음파 보시면서 이제 더 길을 넓혀주는 약물을 주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물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생리할 때그 복통, 이제 생리통으로 복통만 느껴졌다면, 이거는 복통은 둘째치고,
밑빠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정말 제 생식기를 누가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주입한 상태로 한 3, 40분 기다리다가 이제 수술실 안에 그 회복실이 있었어요. 그 회복실에 가서 이제 간호사님이 일단은 항생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야 돼서 여기다가 이제 항생제를 조금 주입을 한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이제 없다 싶으니 여기다가 이제 링거를 맞아야 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 여기다가 놔두셨거든요. 근데 바늘을 꽂고 이제 수액이 들어오니까 안에서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늘 뽑고 다시 이제 혈관이 터졌으니 안에 이제 피라든지 이제 수액 조금 들어온 거 이제 짜서 이제 흘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손등에다가 이제 링거 바늘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진짜 혈관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거의 한 2, 3분간 계속 찾으셨어요. 계속 이렇게 콕콕콕콕 하시면서 혈관 찾으시다가 찾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겨우 찾아서 놔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링거 바늘 넣고 이제 수액 맞으면서 조금 수액이 들어갔다 싶을 때 이제 간호사님께서 항생제를 넣어주셨어요. 이제 항생제 주입을 하고 조금 대기하다가 한 1시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제가 11시 수술이었는데 제가 여기 이거 항생제 반응을 이제 10시에 체크를 했으니 50분, 55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이제 수술실로 가게 됐죠. 수술실에 가서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누웠어요. 수술실에 누웠는데 이제 양 팔을 이제 묶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포박 아닌 포박을 하시고 그 상태로 이제 간호사님 한 세네 분이 오셔가지고 착착착착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포박됐고 그다음에 다리 이제 수술에 용이한 자세로 딱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수면 마취제 어제 수면 마취제를 이제 링거 바늘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주입을 해주셨는데 그때 간호사님께서 뭐 수면 마취제 들어갑니다 환자분 뭐 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해주셨는데 저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눈 뜨니까 회복실인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조금 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산소 호흡기 끼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상태에서 그냥 간호사님께 네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아 떴는데 이제 제가 그 이거 링거 맞았던 그 회복실인 거예요. 그 병실이자 회복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님이 이제 수면 마취제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 이제 주무시면 돼요. 뭐 기다리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엄마한테 일단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회복실에 왔고 회복해야 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자려고 하는데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수면 마취제가 남아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그냥 음악이라도 듣자.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제가 음악 어플을 켜고 올리오노브 노래를 들었어요. 나중에 올리오노브를 찾은 거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여담이지만 이 영상 보면은 정말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줘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잠에서 완전히 깰 때쯤 이제 엄마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나 완전히 잠에서 다 깼고 이제 회복도 다 됐으니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복에서 갈아입고 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원무과에 내려와서 이제 수납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밥도 먹고 다시 잠도 좀 자고 이제 좀 회복을 한 상태로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일단 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통이라든지 뭐 극심한 뭐 오한, 발열 이런 거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그 밑빠진 느낌이 계속 들어요. 조금 움직일 때마다 혹은 이제 힘을 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제 밥상 같은 거들때흙 하면서 힘을 주잖아요. 그때 밑빠진 느낌이 확 들어요. 좀 세게 좀 든다고 해야 될까? 그랬고, 그리고 소파술을 하면은 조금 두통이 생길 수가 있대요. 두통 또는 발열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은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했던 거에 비해 좀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다. 그리고 소파술을 하면은 두통이나 발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다행히도 이제 두통이나 발열은 없는데, 대신에 배가 조금 아픈 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금식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밥을 먹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크게 탈이 났는지 뭐든지 먹는 족족 이제 배탈이 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밥을 몇 차례 계속 먹다 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수술을 하고 또 아파 보니까 정말 일단 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내 건강을. 또 나를 조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 모든 걸다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야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꾸준히 뭐 했던 것들 전부 다 끊어버렸고, 그게 뭔지는 정확히 말씀을,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직장. 제가 사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직장도 이제, 정리한다. 사업 정리 같잖아. 아무튼 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성분들 아프다 싶으면은 그냥 산부인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그냥 하루라도 지체하면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용종이 한개 있었다면은 두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용종이 대여섯 개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때 초음파? 아니지. 그 안에 용종 있는 그 기계, 그걸 보는 기계를 넣어서 초음파를 찍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자궁의 용종, 자궁 한쪽 벽면이 다 퍼진 거예요. 용종. 정말 싹. 분명히 처음에 갔을 땐 하나, 두 번째 갔을 때는 대여섯 개.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좀 퍼진 거예요. 이렇게 퍼트린 것처럼, 터진 것처럼 팍 하고 퍼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이즈가 그냥 좁쌀처럼 되게 작았어요. 작은 게 한쪽 벽면에 이렇게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거 보고 한달 사이에 이렇게 거진 1, 2주 간격으로 본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처음 한 달, 5월 달부터 이제 오늘까지 한달 사이에 그게 그렇게 퍼질 수가 있나.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 갑시다. 물론 저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정말 이번 수술과 고통과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걸 한마디를 요약하자면, 진짜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무튼 저는 수술 잘 마쳤고 회복도 잘 했고 또뭐 후유증도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아픈 것 있으면 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계속 아픈 것 있으면 제발 병원 갑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몸이 낫는 대로 또뭐 재밌는 영상이 생기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한 달간 안 올라온 이유도 그거고 또 영상 업로드 주기도 들쑥날쑥하고 조금 길었던 것도 그거예요.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거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는 대로 이제 원래대로 업로드도 잘하고 또 재밌는 영상도 꼭 가지고 올게요. 진짜 재밌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